탁기 구멍이 더 크게 열렸던 것 같아서 그것은 저도 확신할 수 없어 다른 곳의 탁기 구멍도 막아야 합니다. 어서 다른 곳도 막아내야 합니다. 대광의 서신, 그들과의 일이 저희도 곧 합류할 예정이다. 적을 상대로 저 정도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대령? 개방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저분이 그 소문의 토문객잔 객주란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대령. 돕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우드컴이 보고 있지 말고 이제 좀 거드시죠.
오랜만이에요, 대여. 그간의 일은 소문으로 다 들었답니다. 안, 제가 괜한 말을 꺼냈군요. 힘든 일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저 토문객잔의 객주 예하랑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답니다. 저기 옆에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입니다. 복적하네. 하지만 천진권은 그래도 네 점괘가 감마등 만큼은 맞는 모양이구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느냐? 너에게도 많은 일이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천진권에 이어 무신 천진권 그가 선계로 이게 다 우리의 업보이니라. 보고드립니다, 대장군님. 보고드립니다, 천진권 대장군님. 방금 정찰병들이 정찰병들에 의하면 저 금갈종 놈들의 병사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직접 진군을 명해주십시오. 금갈족을 섬멸할 기회입니다. 위대한 나리국의 병사들이여, 들어라. 저 너머 어리석은 금갈족 무리가 우리 나리국의 백성들을 상대로 약탈과 살육을 일삼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실로 바로 오늘 우리는 저들을 모두 멸할 것이다. 병사들이여, 진격하라! 나리국의 습격이다! 조건이 맞지 않아 도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
대장군님! 법기 병사로 기를 주겠습니다! 모신 전진관님께서 입궐하십니다. 모신님! 저분 전진관님이시오. 여기 좀 봐주세요. 살 좀 비켜봐. 전진관님 얼굴 좀 보게. 만세! 4대륙 평정을 가장하고 그 역적들을 모아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하는 역모를 꾀하여 나리국의 안위에 위협을 가한 대역죄인으로 정의 입고라는 것을
전진관은 손손히 칼을 받아라! 멈춰라! 그 자는 전하사절이 될 몸이다! 이놈아, 땅이 꺼지겠구나. 억울하진 않느냐? 그 꼴이 되어서도 우리 걱정이 앞서느냐? 방법이 없지는 않느니라. 마황의 강림에 맞서 하늘의 신명을 받아 싸우는 숙명을 가진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너라면 그 전에 일러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마황과 싸워 이기지 못한 고맙구나. 날이 왔군요. 이 끝에 마왕의 강림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왕을 품 각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당신의 희생이 잊지 않겠습니다. 자네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이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사람 정말 급하기는. 더 수차례 이야기했지. 그 고통을. 자, 이제 신공을 덜어내게.
부족할 걸세. 이 환기가 자네의 마지막 길을 열어주네. 제가 됐습니다. 처음 천하사절이 되었을 때 각오하던 것입니다. 천하사절 속세와 연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얼마든지 참아내겠소.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때 우신을 천진권을 천하사절에 합류시킨 우리는 마황 강림을 앞두고 있었지. 하지만 동귀여진이 실패할 경우도 댓글에서 새로운 한 사람, 그것은 아니다. 무신 천진권의 아버지인 나류 국왕에게 많은 조언.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선계로 올라간 그를 선계의 문을 여는 방법. 천명제는 본래 천인이 황제로 인허나 선계의 문은 그 또는 현계의 인간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의식을 치를 때도 하늘에서 내린 신물이 귀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시 하지만 서방 대륙에서 열린 천명제도 신물은 선계에서 내린 귀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삼월로님께 인사드립니다. 대협과 있다 보니 이렇게 삼월로님들도 뵙게 되는 무신 천진권. 그에게 그런 과거. 하지만 설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서방 대륙에서 천명제가 열릴 아까 대나무 마을에서 만났던 그분의 아버지가 그런. 그렇다면 대협께서는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급하게 막을 곳은 거의 처리돼 혹여나 급하게 대협의 도움이
양치기 소녀 같으니라고. 사부님이다. 사부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디 좀 봐요. 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사연이는 다나 오빠랑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짐도 나르고 마을 고치고 그랬어요. 다나 오빠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사부님, 다나 오빠가 기다려요. 돌아왔구나. 갔던 일은 잘 해결됐어? 그럴 수가. 사대륙 전체에 탁기라니. 그래, 묻고 싶은 서방 대륙의 천명제? 그게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흘러들어서 그게 고도시에서 천명제가 열리기 얼마 전의 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곳에 제사 도구가 있다고 한들 무슨 수로 그것을 가져오겠어? 진짜 설악에도 다녀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제발 몸 조심해. 사부님, 우리 서천마을 가는 거예요? 그럼 천녀님이랑 민영언니랑 또 세정언니랑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대형. 오랜만입니다. 마을이 좀 정신없죠? 서연이까지 데리고... 예? 설마... 남방 대륙 쪽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은 느꼈지만 과거 운국의 제후가 있던 천무궁이 이곳 서방 대륙 아마도 그곳이라면 주법사에서 더... 예. 저희 서천마을과 그루족은 네, 탁기가 워낙 강력한 곳이라 제가 건재한 이상 이곳 서천마을은 서방대륙 사연아, 이리 오렴. 저는 여기 잘 있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마족이 또 이 주법사에...
아니 태효, 이곳엔 어쩐 일이십니까? 나요 대선사님,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태효, 조심하십시오. 태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협안이십니까? 아니 대협안이십니까? 역시 지난번 뵈었던 천둥님 그러시군요. 안타깝게도 대선사님 아마 쉬이 돌아오시지는 않을 대협. 아무리 대협이 일단 돌아가셔서 이번에도 어떤 위협이 바로 잿빛 사막 북쪽에 있는 부디 조심하십시오.
대협이 여길 어떻게... 대협? 대협이 여길... 저희는 최근 금조족의 남하가 본격화된 것과 이곳이 탁기의 근원지인 석 이곳을 통해서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협도 서운성... 아, 이미 마을에 다녀오셨군요. 저 알겠습니다. 저희도 돌아가서... 출정 준비를 서둘러라. 여기서 재현은 하지만 어? 민영 언니랑 천연님 얘기 기다리게 해서 여기만 남자하니 전각으로 가자 서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영이에게 이해돼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금조족 그것이 저희 마을이 정신 없는 것은 그리고 그 남하의 이유와 예 이제 곧 굵은 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연합 전선에 대협이 힘이 되어 고맙습니다 대협. 아니, 자네가 여기 정말인가? 이 기회, 이 사람 잘 부탁하겠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협. 사정은 대강 전에 들었... 대협께서 저희 마을에 해주셨던... 아닙니다. 저희에겐 정말 엄청난 일을 해... 이 연합작전이... 대협, 알겠습니다, 대협. 금조족의 전진기지는 그럼... 작전지에서 뵙겠습니다, 대협.
도적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도 빨리 합류하자. 내 세총이 어딨지? 후발 때는 나지. 조종놈들을 쓸어버리니 정리학께서 도와주시니 저분들이 저 높은 곳에서 계속자 기둥이라도 부수어 다리를 만들면 기둥이라도 부숴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금조족이 없어져 혹시 대협께서 원래는 이곳에 바람기둥 저쪽에 있는 바람기둥에 바람기둥인데 용맥이 열렸습니다. 대협, 서운성 이 앞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협께서 저희 마을을 일전에 저의 불참... 고맙습니다, 대협. 그럼 어서 출발하시죠. 어서... 소승 나율이라 합니다.
드디어 뵙는군요, 대협. 언젠가 뵙게 될 날을 다. 그런가? 아닙니다. 사키, 저 앞둔 어제 이미 대협과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내를 나는 그 일이 있을 뿐이다. 나는 선사님을 도우러 가겠네. 법력을 세 분께서 제 곁을 지켜주십시오. 칼! 아니 너는 지난번 연옥마을에 제자를 찾아왔던 자가 아니냐? 이곳은 망자들이 연옥마을을 지나 살아생전에 업을 심판받는 너는 살아있는 자가 어찌 자꾸 명계에... 역시 우리 명부사자들이 이곳에서 형계로 통하는 문을 일부의 문은 형계 쪽에서 막아 그 균열을 닦기 위해선 정말인가? 오마... 없습니다.
어떻게? 설마 사부님도 그자에게 닥해요? 다행이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깨어보니 어느 마을 같은 곳이었는데 번영과 번화는 보이지. 그런데 갑자기 마족들이 나타나서 마족들이 사람들을 해치게 놔둘. 그쪽에는 꽤 높아 보이는 사자님. 제 걱정은 마세요. 명부 사자님 말씀이 전 남을 위한 일을 막. 마족들이 끝도 없네. 저 큰 문이 있는 쪽이에요, 사부님. 사자님들을 도우느라 처음 마족들이 이곳에 나타나서 영혼들을 마구잡이로 했지. 그래서 마족들이 이 바로 옆에 계신 사자님이세요. 산자가 또 들어왔구나. 너는 산자가 이곳에 어떻게 왜 들어왔느냐? 그러고 보니 너는 지난번 명부사자가 보고한 녀석이구나. 산 이곳에 보이는 소만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모른. 지금은 망자들이 더 이미 들은 모양이다만 우선 너의 힘을 빌 그들과 함께 마족 쓰러진 사자들을 도와다오. 산자에게 도움을 받다니 지옥이군.
이게 다 사부님께 배운 무공 덕분이에요. 하지만 염라궁에서 주는 무슨 차를 마시면 현계의 기억을 다 잊는다는 말도 있던데 이제 곧 삼도문이 다시 열리려나 봐요. 저쪽에서 저를 부르시네요.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저 같은 고아가 홍문파에서 사부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친친! 망자 중에 친친 어디 있나? 친친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 잊으면 어떡하죠, 사부님? 안 됐지만 그는 망자일세. 이만 보내야 하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명계 자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일단 마계에서 넘어오는 큰 통로를 막았으니 자네가? 자네라면 어쩌면 해낼 수도 있겠군. 이래봬도 왜 고위급 명부사자라네. 자네 정도 되는 그것은 걱정 말게. 저 아이는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그럼 이 세계를 부탁하겠네. 돌아가는 길은 자네가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면 된다네. 승하 최고 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왜 짠소? 대형! 돌아왔군. 돌아오셨군요, 대형. 여차 탁기 구멍 넘어가 명예였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무신, 천진관, 귀천검 이외의 신물에 대해서는 저 삼원로님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의 운영을 조금 받고 핫! 원래 무공을 사용하시는... 걱정했습니다, 대형. 탁기에 계속 노출되어 약간 힘... 자, 그럼 어서 안쪽으로 가시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곳이... 거기다 나율 선생님께서 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대형. 여기서 나눠져서 찾아보시지.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상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제가, 제가 보이십. 저는 이곳 저는 아직 할 어찌된 일인지. 결국 천명제가 열려버렸으니 천명제를 위해서는 한 본래는 그곳을 통하면 첫 제발. 그럼 저도 선무님을 그 통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보십시오. 대여, 여기입니다. 여기 계셨군요, 대여. 그렇군요. 그것은 이쪽 끝집입니다. 아가씨는 어디 가셨지? 아가씨! 이 족자를 보십시오. 이 족자를 보십시오, 대여. 저도 이 집을 조사하던 중 찾은 것입니다. 깜짝 놀라 그대로 둔 채 대엽을 찾았던 어떻게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엽, 여기 그려진 이는 역시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군. 이곳에 천명제가 일어난 것은... 그리고 이곳을 샅샅이 뒤져보... 대엽, 주제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천녀님에게 천건수의 축복을 받아 대엽께서 알겠습니다. 아가씨! 오늘의 일기. 오늘 하나 언니랑 지하실에서 놀다가 또 혼났다. 엄마가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 있으면 노래소리도 아빠 일하는 곳이라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한다. 가족인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족자입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어디 가셨지? 혹시 저희 아가씨를 보셨나요? 아가씨! 혹시 저희 아가씨를 보셨나요? 저희 서연 아가씨를 모르시나요? 눈이 크고 저희 아가씨가 계속 안 보이셔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 왔어요. 사부님, 저 왔어요. 천녀님이 서연이한테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서연이도 사부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어?
서연이가 그려져 있네요. 사부님이 그렸어요? 진짜 내가 그려져 있네. 이 집 정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본 적이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잠시 기절한 것 같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으니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우선 서연은 제가 저희는 걱정 마시고 대엽이야말로 조심하십시오. 걱정하시고 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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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기 제가 그나마 자유롭게 돌아다닐 죽어서도 선무님께서는 이 앞 천... 정할 수 없다. 저 찐날 지치고 왕이라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청명제만 끝나면 내가 왕이 될 것이야! 방해하러 왔느냐? 수고를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부님. 하나뿐인 제자입니다.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순순히 비켜 서시지요. 역시 당신은 쉬운 존재군요. 제자 하나만 인질로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니.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이구나. 아마도 저 검. 저 검의 능력인데 싶으나 너의 제자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태 경계할 것은 없다. 네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을 잊지 않고 있어. 그 모습으로 있던 나는 허나 현실을 위해서 꿈에서 이제 곧 비월 사부님을 다시 고마워. 사부여. 대여, 저는 가야 할 곳이라뇨. 크게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예? 저기, 그녀가 깨어났군. 아니, 아니다. 이것 아마도 비월, 그녀는 진서야. 그 아이를, 네가 가진 그 진병 대검의 식물의 능력으로 서연의 진짜 모습, 이제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그때까지 너는 진병 대검을 잘 끌어. 대여, 그러면 저도 우선 서천마을로 돌아가 천녀님께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나유래 전 안쪽에서 엄청난 파티의 폭발. 여마! 헐기라, 그 자가 온 이후로는... 대여, 무사하셨군요, 대여. 적이 된 제자와 적이었던 제자, 그리고 사제의 연이라.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그 큰 세계의 기운은 3월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대비하시오. 그럼 소승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무언을 빕니다. 황무천의 소신. 이제 우리 운국도 어느 천명궁 강령전에서...